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모처럼 정말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이면 햇빛이 쨍쨍 비추는 낮에는 땅에서도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마당 일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좀 선선해지는 오후에는 모기들 때문에 마당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화단에 물을 주는 것도 아침 일찍 주거나 한밤중에 주거나 하는데요. 한번 전지작업을 해주고 나도 얼마 안가 다시 쑥쑥 자라올라오는 꽃가지들과 잡풀들. 남 보기 좋게 가꾸려면 주구장창 정원에만 있어야 하는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그냥 내가 졌다 하며 지내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사부작 사부작 빗속에서 마당 정리를 합니다. 아무리 사부작거리며 일한다고 해도 빗속에서 일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씻고 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쉰답니다. 전원생활 속 빗소리 가득한 하루의 힐링 타임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써니네는 일일 이식 중 한 끼는 고기식을 합니다. 이날은 양념 닭갈비에 고사리와 양파를 넣어주었습니다. 희한하게 전화기를 밑에 놓고 위에 뭐 하러 가면 당신이나 누구나 전화가 와. 항상. 화면 옷도 안 나는데. 내가 한 번에 안 받는 건 어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냥 못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데? 다른 가정에선 반찬으로 먹는 고사리를 저희 집에선 모든 고기 요리에 넣어 먹는데요. 고사리는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양념 닭갈비엔 치즈를 얹어줘야 제맛이죠. 비 오는 날이면 커피는 2층 고양이 정원에서 마신답니다. 예상 착한 우리 고양이들. 야, 어려? 아주 예뻐 우리 나우리 엎드렸어. 올라가요 올라가 여기. 너무 착해. 여기. 아이고 착하니 좋아. 아이고. 아이고 예뻐. 우리 나우리 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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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우리 눕는다. 비 내리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만들까? 이래야지 집을 쓸까고. 마크 같은데. 커피 내놨어. 비와서 장을 어떻게 먹었어? 응? 비와서 장을 당신이 차에 탈 때. 여기 사시는데. 내릴 때.
김씨를 때 우산씨인데 마트에서 우리 장에 오늘 과일인데 듣기 좋은 소리는 너무 일찍 끊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남편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빗소리 좀 넣어봤습니다. 잠깐 음악 같은 빗소리 들어보실까요? 셜록,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꽃차는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짝 설레는데요. 차로 우러나는 그 자연의 빛깔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맨드라미 꽃차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참 예쁜 붉은 빛의 차가 된답니다. 꽃차는 투명한 잔에 마셔야 꽃차들 각각의 고유한 색들을 있는 그대로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목 테이블로 완성된 거실 카페에서 빗소리 들어가며 예쁜 꽃차를 마시고 책도 읽으면 더 이상의 편안함이 있을까 싶답니다. 맨드라미 꽃차의 이 영롱한 붉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면 청초한 한 송이 꽃이 피어날 듯한 수채화가 될 것 같지 않나요? 50대가 되었음에도 모두를 품어줄 만한 넓은 품이 없이 여전히 이기적인 소녀에 머물러 있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참 정확히 보셨구나 했었답니다. 50대가 되면 이래야 한다는 관습적인 틀에 꼭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야만 바르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과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전 앞으로도 제가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라는 책이 있었죠. 전 매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헌신적인 아내, 국민 엄마 하면 떠오르는 희생적인 엄마. 전 그런 아내와 엄마가 될 자신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언제나 편안한 아내, 떠올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챙기는 이기적임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집에서 대접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대접받는다는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원래도 귀한 가족들이지만 더 소중하게 대해왔답니다. 남편과 딸들에게 막대하는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요.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가족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기 쉽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도 그게 드러나서 무시받기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대접해줘야 가족들과 그 이외의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